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존코바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끝느낌, 로프 느낌이 나는 인트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막 엄청 뭐 트렌디한 것 같진 않지만 뭐 제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댓글들은 거의 다 보는 편이긴 한데 많이 들었던 댓글 중에 하나가 존코바님은 뭔가 쓸데없는 잡설이 없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사용할 기능은 애프터 이펙트 CC 2018 이상에서만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점 참고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컴포지션의 New Composition. 발음이.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타이틀 선택 가운데에다가 TRIP라고 적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적고 싶은 단어 적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셀렉션 툴 선택하시고요. 자, 얼라인 툴에 보이지 않는다면 윈도우의 얼라인 체크하시면 이렇게 얼라인 툴 보이고 가운데로 화면의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패러그랩도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캐릭터에 가셔서 저는 격동고딕을 사용을 할게요. 상단에 펜툴 선택, 그리고 필은 꺼주시고요. 그리고 스트로크는 흰색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두께는 우선은 뭐 한 5 정도로 해볼까요? 자, 그리고 그냥 대충 왼쪽에서 가운데 트립 끝까지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렇게 쉐입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D 버튼이에요. 자, 그리고 키보드 P를 눌러서 포지션이 열리죠. 자, 이 왼쪽 X축을 이런 식으로 쭉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텍스트가 끝나는 이 부분에,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어때요? 쉽죠? 쉐입 레이어 1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상단에 윈도우에 보면은 밑에 Create Nulls from Path라고 있어요. 발음. 자, 이 기능이 CC 2018 이상에만 있을 거예요. 자,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자, 새로운 창이 하나 떠요. 자, 이 패스에 있는 이 포인트를 널 제가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여기에 PATH라고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스가 되어 있는 옵션을 검색해서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 쉐입 레이어 1이랑 2에 패스가 있죠. 자, 우선 쉐입 레이어 1에 패스 선택, 그리고 포인트 팔로우 널스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널 14, 13이 생겼어요. 이 번호는 여러분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자, 보면은 화면이 이렇게 생겼죠. 주황색 널 오브젝트가요. 자, 이동 툴, 셀렉션 툴을 선택하신 다음에 움직여 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 널에 선이 따라서 오게 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컨트롤 Z, Z로 다시 되돌려 주시고요. 자, 그럼 똑같이 쉐입 레이어 2번에 패스를 선택, 그리고 똑같이 포인트 팔로우 널스를 클릭. 그럼 이런 식으로 또 널이 만들어지죠. 네, 이 트립이란 단어에 이제 링크를 시켜줄 거예요. 패런츠 기능. 자, 여기에 있는 이 트립 쪽에 글자에 있는 널 선택, 그리고 P에 있는 널 선택, 쉬프트 버튼 누르고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 패런츠엔 링크 있죠? 이걸 그대로 드래그해서 트립에 올려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트립이란 단어를, 자, 이 셀렉션 툴로 이동시켜주면은 이렇게 따라와요. 그리고 이제 이 창은 닫아주시고요. 자, 그냥 애니메이션만 해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인디케이터를 0프레임에 놓으시고요. 키보드 P 선택, 그리고 자, 스타바치를 클릭하고요. 쉬프트 버튼 누른 채로 맨 위로 올려줍니다. 화면 바깥으로. 자, 화면을 조금 줄여줄게요. 자, 컨트롤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우측으로 한번 누르면 10프레임이 이동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컨트롤 쉬프트 한번, 그러면 20프레임이 됐죠? 한 번만 더 눌러서 30프레임으로 와줍니다. 자, 이 쉬프트 버튼 눌러서 트립을 올려줄게요. 약간 관성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45프레임으로 인디케이터를 이동시키고요. 다시 약간 밑으로 내려주세요. 1초 15프레임. 자, 이동을 하신 다음에 이 트립을 또 약간 올려줍니다.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번엔 1초 45프레임으로 가서 조금 내려주고요. 그리고 자, 3초까지 가서 이제 가운데로 적당히 맞춰줍니다. 네, 그리고 전부 선택을 하고요. 키보드 F9를 눌러주세요. 자, 여기 그래프 에디터를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졌죠. 인디케이터를 0초로 옮기고 스페이스바 버튼 클릭! 끝났죠. 자,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튕기는 듯한 모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키프레임을 조절하셔서 여러분들만의 이렇게
끈 느낌이 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만들었던 거는 이제 여기에 라인을 하나 만들었었죠. 펜툴 선택. 그리고 자, 두께는 한 20 정도로 하신 다음에 여기 클릭, 쉬프트 누른 채로 클릭, 클릭, 클릭. 그러면 직선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두께는 한 25 정도가 좋겠네요. 자, 제가 공유를 해드린 백그라운드 JPG를 불러올게요. 파일에 임포트, 그리고 파일에 가셔서 자, 백그라운드 JPG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이 컴포지션 맨 밑에다가 놔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배경이 들어왔죠? Shape Layer 1과 Shape Layer 2를 선택, 그리고 스트로크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네, 그리고 두께는 조금 더 잘 보이게 10 정도로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이 트립, 텍스트 역시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제 Shape Layer 3, 이 색깔도 역시 스트로크에 가셔서 전체적인 톤에 어울리게 이렇게 약간의 주황색.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근데 보면은 parent가 연결이 안 되어 있죠, 저 shape이. 그래서 아까에 있던 위치로 인디케이터를 옮겨주신 다음에 이 shape layer 3에 여기 골뱅이 parent를 trip이란 글자에 링크를 걸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겠죠. 자, 전체적으로 배경이 멈춰 있으니까 조금 느낌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조금 움직이게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자, 키보드 S 눌러주시고 인디케이터 0초인 상태에서 스탑워치 클릭. 자, 그리고 대략 4초까지 사이즈를 110 정도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 F9로 눌러주시면 자, 여기 4초에 있는 키프레임만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죠. 자, 그리고 프리뷰하면 인트로 만들기 완성입니다. 자,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기에 따라 달렸는데 이제 제가 만들었던 걸 보여드리면 이런 텍스트를 넣어서 그냥 포지션 키프레임을 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뒤에 살짝 그림자 보이시죠? 여기에는 이제 이 텍스트 레이어 타입 컴포지션으로 묶었어요. 여기에 이제 드롭 섀도우를 줬습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공간감에 어울리게 디테일하게 만져줬어요. 자, 끈을 끝에를 여기에다 놓으셔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 되겠죠. 키프레임을 보시면 알겠지만 포지션과 로테이션에 또 키프레임을 줬어요. 그래서 조금 더 리얼한 애니메이션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배경 이미지와 텍스트 디자인만 좀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만의 로프가 달린 인트로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무리를 하기 전에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사이트에서 어떤 분이 제가 만든 강의 영상으로 재판매를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스튜디오 측에서 바로 대응을 하고 연락을 드린 다음에 그분이 영상을 바로 내리게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만든 영상으로 재판매라든가 이제 수익 목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알려드린 강의로 여러분들이 변형을 해서 유튜브라든가 개인 SNS에 사용하는 건 당연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제 본문에 비즈니스 메일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사용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디자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존코바였습니다. 어색했다.